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최근에 스릴 있게 본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예요. 들어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You can't find anything if you look hard enough. 그 영화의 내용을 고려를 하면 주인공이 이제 집안도 안 좋았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성공에 대한 야망이 되게 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 경영 수업을 듣고 그걸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하고 그런 실제 몸으로 부딪히며 얻는 경험이 많은 그런 주인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대사가 나온 장면에서 이 콘텐츠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분들이든 대학생 분들이든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와 간호사와 간호학생 대표 커뮤니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널스 스토리와 널스 케이브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인증해야 하고 간호사의 경우 면허증 번호를 인증해야 가입, 과입과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취업 시즌에 취업 게시판 하루에 계속 몇 번이고 들락날락 거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외에도 여러 게시판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간호사 대나무 숲이에요. 고등학생의 진로 고민부터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고민과 각종 제보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간호사이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병원 밖 간호사 이야기 세미나가 이 간호사이다에서 주최한 강연이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청년의사, 메디컬타임즈, 라포르시안, 의학신문 같은 의료 전문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측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처럼 자주 보는 기사가 떠있고 또 검색어에 간호사 관련쳐서 관련된 기사는 다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 관련 뉴스만 모아주는 사이트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시험 공부하면서 구글링하다가 진짜 그런 사이트를 찾았어요. 바로 간호신문인데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간호신문이란 사이트예요. 주로 간호협회의 활동이나 간호정책 이슈를 올리는 것 같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신박하다고 느꼈던 건 간호연구 논문이라는 카테고리였어요. 주로 간호학 관련 논문에 그 주제랑 요지를 요약을 해서 기사처럼 보여주는 카테고리였어요. 뭔가 논문은 리스, 뭐 펌메드, 구글 스콜러, DDPR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사처럼 보여주니까 신박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한 달에 한두 편밖에 안 올라온다는 것? 좀 자주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대한간호정우회입니다.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사의 정치 역량을 키우고 간호정치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는 역대 간호사 출신 정치인을 쫙 프로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간호정우회 사이트를 들어갔는데요. 딱 팝업장이 뜨는데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세미나를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5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는 건데 딱 시간도 맞고 그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경제학 박사, 의학 박사 등 간호학 이외의 분야에서 현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간호대생과 간호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시선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런 걸 듣고 싶어서 리더십 아카데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 아카데미 후기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 관련 단체는 정말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보면 서울시 간호사회,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협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조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단체고 보험심사간호사회는 보험심사간호사를 위한 단체고 또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를 위한 단체예요.
그래서 각각 사이트에서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단체가 벌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각종 학회 사이트입니다. 학회는 학자들의 모임이죠. 학자는 쉽게 말해 진짜 연구자들인 거고요. 간호학 학회의 대표격은 한국간호과학회인 것 같아요. 연구는 어느 전공이든 세 분야로 들어가니까 그 분야가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간호학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간호과학회 하위에는 간호행정학회, 기본간호학회, 기초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성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다 있습니다. 학회 사이트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을, 최신 논문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간준모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간호사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관심 있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한 문과 학생이 노트북으로 중국 사이트에서 중국어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